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9시 노란색 저그가 자 이문규 선수입니다. 이문규 선수. 자 그리고 3시가 김종환 선수인데 뭔가 김종환 선수가 예, 자신감이 붙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게임을 하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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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상대방은 어쨌건 뭐 점프로고 예. 그리고 뭐 소니 그 스타리그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인데 어떤 정찰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예,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네. 뭐 프로도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 들만 하죠,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김준환 선수가 하고 싶은 플레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1경기에서 약간 그 위축돼서 자기 경기를 못한 듯한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면 확실히 나을 것 같네요. 너무 1경기를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환 선수를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해보니까 아 너무 쉽다.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업적으로 했었던 건데 다시 이제 또 이몽규 선수는 속으로 아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먼저 괜히 상대 몸만 응? 몸하고 머리만 말랑말랑하게 풀어주고 말았어요 이몽규 선수. 네. 그렇죠. 김준환 선수가 가방포 프로리그 때는 프로들을 상대로 75% 승률을 예,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만약 슈퍼파이트를 이기면 이벤트 매치를 하더라도 10차 사례가 엔트리 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그 이몽규를 오늘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긴다고 했던 김종원 선수는 정말 네. 아 이거는 파급효과가 크죠. 아, 네. 시청자들도 그리고 이제 그 김종환 선수가 예. 지금 인생을 예, 어몽에 먹는 것 좀 뺏어라 그러는데 아. 오징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그 식신형은 먹으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그럼, 때문에 예. 아 그럼요. 네. 모든 버터구에 모든 뭐 세 가지만 저는 먹으면서 못해요. 그렇죠. 아마 캠 내리어도 네, 이렇게 먹으면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네. 네. 뭐지 오브로드가 와서 이렇게 또 미스 예. 시작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포지 짓고 선풀을 갔는데 예, 그래도 김정호 선수가 또 안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뭐 큰 피해를 받긴 힘들고요. 자, 김정호 선수가 아까 그 플레이를 막고 배틀넷 채팅창에 나와서 이문 선수에게 약간 비웃었어요. 그 누가 약간 한 거예요. 너 그거 할 줄 알았다 이런 느낌의 채팅을 쳤거든요. 일단 출발은 상당히 좋은데요 김정원 선수. 자, 방해해주고 있습니다. 오! 네. 오! 야 이거 모르긴 몰라도 네. 속으로는 이몽규 선수가 살짝 좀 자극이 됐을 것 같거든요. 기분 좀 나빠요 지금. 네. 네. 자극을 시키는 것 같아요 김정원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그럼 플레이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러면서 본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았어. 예. 그리고 또 요 친구가 갖고 막타 들라니까 또 딱 꺾어가지고. 네. 네. 다 보고 있어요. 프로브 컨트롤이 살아 있어요 김종환. 지금 상태에서 추가 저울링 없다라는 여부. 내어 올리고 있는 거 확인한 것만 해도 크죠. 원캐논 상태로 태코 올리면 되니까. 이문수 플레이를 다 보고 잡힌 프로브. 예, 지금 좋습니다 플레이는 김종환 선수. 근데 사실 뭐 1경기하고 서로 간의 출발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뭐 생더블 아까 1경기 토스 생더블이었고 지금은 포지 더블이고 뭐요. 근데 어떤 이 상대적인 어떤 속도감으로 생각을 해보면 1경기나 지금이나 좀 그 양 선수의 이런 그 뭐 이런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그 1경기도 이런 정도 타이밍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김종환 선수. 자. 네, 지금부터 네, 원딜러 찌르기도 상당히 좋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저글링을 또 맞춰서 한 두 기 정도 더 뽑아야 되고 맞춰서 뽑아줘야겠죠. 네. 물론 그 보고 지방이 나가는 이문규 선수도 그러면서 뭐 지금 아스파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문규. 드론을 계속 뽑아주고 있네요 지금. 이번에는 뭐
컨셉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오버로드 한 개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둘 정도까지도 잡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지금 타이밍이 딱 나가면요 그새가 적을 늘 쫙 뿌리면서 시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임규. 어찌됐든 임원규 선수도 저글링을 무리해 그 한번 당하니까 저글링을 무리해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죠. 거의 한 무대 가량이 들어왔던 저글링들이 프로브웨어에서 막혔기 때문에. 근데 뭐 1경기하고 뭐 거의 운영은 똑같이 하네요. 자, 그렇죠. 내기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또 꼼꼼하네요. 김정환 선수. 아, 이러면서 커스한 기가 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스파이어는 네, 딱 한 마리 정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오버로 잡고 그래도 1경기와 어떤 흐름은 비슷하지만 조금 그래도 토스가 뭐 괜찮을 수 있는 게 어쨌든 저그가 선수폰이 출발을 했었고요. 네. 자 이거 하나 잡고 빠지고 자 1경기 때와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는 거. 예. 맞아요. 같이 한번 맛 운영 해보자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는 거죠. 김종환도 운영 플레이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네. 인정 많이 받았었던 아마추어 선수죠. 자 커서연기 하지만 상대는 이몽규라는 거. 아 이거 드론 쭉쭉 뽑고 있는 거 확인했죠? 네 드론을 많이 뽑았어요 이몽규 선수도. 자 과연 그렇다면 커세어 모으면서 자 이거 공발업에 대한 부분도 이몽규 선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스카이 따라와요 지금. 자 방향 잘 틀어야 됩니다 커세어. 캐논 쪽으로 도망가네요. 이 스컬질이 이제 정보 얻는 거죠. 네, 아, 다크냐 뭐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있냐라는 어떤 것들로 언제 커세어. 타이밍을 읽을 수가 있고요. 커세어로 하나로 갖고 턱 치고 빠지고 턱 치고 빠지고. 오! 이거는 잡아 이걸 잡으려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건데. 야, 운영 잘해요, 커세어. 야, 이거는 코세어인데요? 네, 코세어 진짜. 야, 코세어급이었어요, 지금은. 아, 김현수 뭔가 두 번째 경기를 정말 자신감을 확 얻은 것 같아요, 지금. 야, 저건 저렇게 갖고 그 스커지들 막 무빙 클릭 이러고 있는데 무빙 타이밍에다 팍 꺾어 갖고 커세어가 거의 겹치는 상황에서 안 죽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네. 살렸어요. 이러면서 커서 네. 아까 커서는 다릅니다. 예.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굉장히 기분도 저거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자, 그렇죠. 바로 질러까지 7마리가 뛰어가는데요. 지금 석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나오기 전 첫 타이밍. 야, 이거. 야, 김정 1 한번 냅니까 또? 자, 타이밍은 좋아요, 지금. 뮤탈 나오네요, 뮤탈. 아, 뮤탈 나와도 예, 네. 드론 뭐 일부 야. 이거 잡힐 수밖에 없고요. 무탈은 상당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김정환 선수가 완전 주도권 잡을 수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만약에 스콜제에서 커세어를 지금 두세 개씩 잃은 상황이었다면 한마디로 뮤탈이 휘둘릴 수가 있는 건데 네. 커세어를 잃지 않고 지키는 상황이라면 동일업되고 이러면 그렇죠. 저 뮤탈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스 많이 들어가고 커세어가 벌써 6-7개 이런 정도 되는 저그의 상황인데 저그의 주전 유닛인데 컷에 의해서 제공권 장악당 하면 저거는 할 게 없거든요. 7개. 자, 이봉기 선수도 지금 컷에 많이 모이는 걸 알면서도 뮤탈을 뽑은 거거든요, 우선 지금. 이봉기 선수 스커지를 더 찍어주네요. 이거는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가요? 뮤탈 뭐 방기럽이라도 해서. 아, 네, 뮤탈리스크 스커지로 이렇게 단방향에서 들어가지 않고 뮤탈리스크 쳐주면서 컷에 보고 옆구리에서 이제 스커지가 들어갔고 스커지가 자폭에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네. 한 큐에 승리 잡았어 한 큐에. 근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다가 커세어 스커지들 쭉 녹아버리면 이거 그냥 스커지 다 녹았고요. 이게 지금 공일업이 됐거든요. 이제부터는 쇼타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게이트에 늘려놓고 커세어로 완벽히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기상 유닛을 한 차례 더 폭발시키면 지금 당장은 뮤탈리스크에 집중했던 만큼 일정 시간 동안은 지상 유닛이 없어요 저거가. 저 지금 이제 질럿 타고 커세어만 가도 지금 엄청나게 골치 아픈 상황인데 본진 쪽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이몽규는 내가 네.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몽규 선수는 쓱 벌어야 되거든요 이몽규 선수. 지금 커세어만 돌아오고 있는 거죠 커세어만. 네, 자 본진 쪽으로 가는데 아칸까지 함께 갑니다 지금. 커세어도 많아요 지금 컨트롤. 지금은 그냥 뮤탈리스크를 그 강제 공격할 게 아니라 그냥 뭐 뭉쳐갖고 어택당 형태로 이렇게 했으면 스커지도 거의 피해 없이 잡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어쨌든 질러 아카운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여의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드래곤 뽑아가지고 네. 예. 근데 지금 질러 아콘에다가 커세어가 같이 들어가면 예.
그건 되게 무서워요 지금. 자 그래서 이몽이도 침착하게 잘 막아내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앞마당은 약간 심시티가 좋아요. 네. 네 심시티 자체가 좋은 만큼 드래곤의 필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드래곤을 좀 뽑아서 드래곤 뽑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죠. 사우리 업그레이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방에 꽤나 강력해집니다. 커세어도 많이 안 잃었기 때문에. 자 시드라도 나와서 반겨주고 있는데요. 네. 조금 들어와서 막아야죠 이몽규는. 이몽규는 나오면 안 되고 이러면서도 럭커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뭔가 다른 테크를 준비하게끔 시간을 계속 벌어야 돼요 저거는. 네 맞아요. 저거 지금 이몽규 선수 뮤탈 계속 움직여주는 거 뭐 물론 뮤탈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황을 판단해야죠 지금. 자, 야 이거 그저 이러고 찍어 잡아주면, 예. 아, 자 타이틀 플로. 아, 저 찍어. 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손에 와봤어요 뮤탈. 뮤탈에서 그 컨트롤이 약간 삑사리가 몇 번 났어요 지금.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 추가적인 멀티까지 가져가는 김종환입니다. 아, 그. 지금 뮤탈리스크가 아콘도 있고 그리고 커셔가 이제 공중을 완전히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뮤탈리스크가 별거 할 수 있는 게 없긴 없었지만 네. 템플러 보강해갖고 네. 한타 나올 때 템플러 찍어잡는 용도로 뮤탈리스크가 있어야지 프로토스가 심하게 부담 느낀단 말이죠. 자, 이동량이 늦어지고 지금 히드라의 출동을 아 뒤늦게 봤어요 커셔로. 커셔는 이제 후반 쪽에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네. 지상윤에서 빼야 돼요. 지상윤 빼서 하이템플러랑 같이 막아야 되고요. 자 지금 실럽가 네. 드럼을 이거 이몽규 선수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몽규 그냥 계속 내려가요 근데 병력들 지금 자 사이리스트 야 이거 다 따먹을 수 있거든요. 자자 시드라 더 내려오긴 하는데 자 실럽가 아이고 자 시드라 약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럴 때 커서는 움직여줬어야죠 네. 진짜. 아 이게 좀 아쉽네. 아 근데 아 지금 네. 김영호 선수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의 스톰이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된건가요? 아 개발을 좀 늦게 한거 네 업이 안된거 같아요. 아, 네. 아니 지금은 아, 지금 이제 가장 하이템플러의 그 숫자라든가 세기의 지상병력 규모면 네. 이거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약간 커세어도 우왕좌왕했어요 지금. 어 이거는 박자 좋게 갔으면 커세어도 오버로드 한 두세 개 정도 찢었고. 아 이거 다 된 밤에 지금 콧 빠진 격이거든요? 순식간의 경기. 어이구 스톰은 잘 그렸어요 지금 한번. 아 오르드 사냥도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이. 아 근데 그 전에 나가있던 병력이 포위 공격해서 하이템플러 딱 되는 상황에서 그 지상병력을 많이 남긴 채 깔끔하게 이겼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기가 두 번째 경기랑 좀 뒤바뀐 느낌이거든요. 두 번째 경기를 조금 더 길게 봤어야 된다면 이거는 사실 멀티보다는 드래곤 뽑아가지고 게이트웨이에서 드래곤만 좀 폭발적으로 합류해서 한 방으로 교전 갔으면 이거 토스가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왜 이거를 더 길게 봤는지가 살짝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뭐 지금은 뭐 러커 준비도 늦고 예 그리고 커세어들이 뭐 숫자가 좀 줄긴 했어도 어느 정도는 제공을 잡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토스도 아주 정교한 한타? 네, 정교한 한타의 가능성은 남아는 있어요. 그래서 오버로드 또 잡아주면서 코스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히드라들 탱탱 출동해요. 앞서 보셨지만 네. 뮤탈리스크를 썼을 때 뭐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뮤탈리스크가 워낙 비싸고 주력 유닛이라서 그걸로 시간 벌어야 돼요. 저거는 추가적으로 자원이 쌓이고 지상병력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을 토스는 완전히 지금 주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지금 버렸다는 겁니다.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아 김종환 선수. 게다가 거의 뭐. 야 적절해요 럴커까지. 아니 이걸 시간을 아 이 멀티는 안 했어야 됐어요. 아 차라리 드랍을 더 뽑았으면. 예. 아 그러면 끝나는 경기였다니까요. 예. 계속해서 박자가 반복씩 좀 늦어지는 예 이런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네 딱 필요한 타이밍에 럴커. 러커 없는데 지금 러커 없이 계속 히드라로만 갔으면은 결국에 가서는 질러 템플러 드래곤 그리고 커세어까지 같이 움직일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좋은 타이밍에 러커 나와줬고 상대가 거의 온리 히드라로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예 오히려 프로토스는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네.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턴이 넘어갔죠. 예 이렇게 되면 뭐 옵저버 없으면 이제 뭐 꼼짝도 못하고 지금 뭐 저 상태에서 짜내가지고 저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동안에 예 저거는 와, 그 뮤탈이 무용지물로 갔었는데 이몽규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게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김종환 선수가 아 이게 딱 네, 상황 판단을 좀 네, 타이밍이 좀 아쉽네요. 네, 아쉽게 된 거죠. 뭐 그런 측면도 있겠고 뭐 이몽규 선수가
조금 그 상황이 안 좋게 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전황을 보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 필요한 움직임은 뭐, 필요한 유닛은 러커 뭐 이런 걸 갖다 판단 잘한 것이기도 한 거죠. 네, 자 나가긴 네. 나갑니다. 김종아 스톰은 잘 뿌려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 전투를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스가 그렇죠. 이걸로 네. 경기를 끝내야 된다는 게 지금 압박입니다. 네, 네. 이 상태로만 멈추면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왜냐면 끝내기는 부족해요 병력이 지금. 네. 6시도 이제 뭐 다시 돌아가기 아이 아 깨졌네요 아. 넥서스. 아 이거 가다가 또 두개 아, 맞고 예,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 6시 넥서스 터지는 거 보고 있었나요? 아 이건 김정환 선수 이번 경기 진짜 경기력 좋았거든요. 아. 10분대까지는 너무 아쉽네요. 아, 이거 정말 이몽규 선수의 멘탈을 외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 이몽규가 땀을 네. 흘립니다. 이거 뭐냐 경기. 네. 왜 지지 네. 안 나오지? 뭐 아니, 이런. 네. 그리고 본인도 약간 좀 어안이 번번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좋은 또... 상황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이몽규 선수가 지금. 아니 김태경 빙의의 코세어를 보여주고 아니 움직임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김종환 김여 선수가 아차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네, 1경기에는 이런 그 준비된 러커가 준비된 타이밍에 나왔던 거고 2경기는 부랴부랴 러커를 준비해갖고 겨우겨우 예, 어떤 토스의 움직임에 발을 맞춰가면서 막 뒤늦게 나왔고 이런 그림이 달랐던 건데 뭐 이렇게 이몽규 선수는 시간을 잘 벌었고요. 예, 미탈리스크 축구는 원래는 정말 큰 위기였죠. 예. 근데 그때부터 락커 나오는 타이밍까지 히드라리 시크들이 거의 막 종횡무진 예, 뭐 동분서주 하면서 전술적으로 시간을 잘 벌었어요. 네, 네. 이게 딱 이제 저그가 아니 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말라죽는 네. 아마 치즈가 치즈. 네. 야 이번 경기는 뭐 시청자 말을 빌리자면 10분 김태경 진짜 누가 봐도 김태경 네. 선수 다운플레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저는 그 1-3 경기가 바뀌었어야 됐어요. 마인드가 살짝 이거는 이번 경기는 길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딱 상대 저그의 약점이 딱 보였을 때 그걸 노려서 폭발적으로 유닛을 조합해가지고 경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멀티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몽규 선수가